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동 문서 문헌에 서호수가 썼었고요. 18세기 말입니다. 동동주 보이시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1. 찹쌀 한 마리를 쪄서 익히면 그릇에 담아 식힌다. 2. 물 3병을 팔팔 끓여 식힌다. 3. 누룩가루 한 대에 끓여 식힌 물을 붓고 섞는다. 4. 누룩물과 1의 식힌 찹쌀밥을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5. 3일 밤이 지나 항아리 속의 술이 맑게 가라앉으면 맑은 술만 떠서 병에 담는다. 약간의 주배, 버르지 않는 술을 따로 떠든다. 마실 때 약간의 주배를 띄우면 그 모양의 개미가 떠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릇과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